오늘은 공부할 부분이 여러분들 301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느 파트를 공부하냐면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고 권리금에 영향 주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고, 그러한 행정행위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한 게 공정력이라는 효력. 응? 다만 이제 그 넓게 공정력이라고 말하던 것을 최근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 하고, 좁은 의미의 공정력,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파악을 하자 하는 견해도 있다 그랬었어,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301쪽에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죠? 고급 탈찰이죠. 자, 거기 눈으로 읽어보고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라고 부른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뜻은 이거지. 한번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를 하면 한번한 이상 가능한 어느 게 빨리 효력을 확정을 지어 놓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행정을 둘러싸는 관계를 불안정하게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확정을 지어 놓자라는 취지에서, 또는 일단 국민한테 행해진 행위 가능한 한그 효력을 존속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인정된다. 인정된 효력이다. 그래서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셋째 주 끝에 가면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그러니까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불가쟁력이라는 효력. 또 하나는 불가변력이라는 효력. 응? 두 가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공부해요. 302쪽에서 불가쟁력, 303쪽에서 불가변력, 이렇게 두 가지 공부하죠. 자, 먼저 불가쟁력은 한자로 보니까 쟁자에 포인트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 이런 의미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 일정한 기간 지나면 상대방 국민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소송 같은 걸로 다투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불가쟁력이라 그래요. 따라서 자, 의의에서 두 가지에다가 포인트를 잡는다, 개념. 자, 읽어보면 아무리 가자가 있는 행위라도, 예를 들어서 위법이 있는 행위라도, 자, 밑줄 쳐주세요. 쟁송 제기간 경과, 그죠? 그게 제일 핵심적인 이유야. 자, 쟁송 제기간 경과는 쉬운 말로 행정소송, 응?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면 위법한 뭐 조치가 있었다. 그럼 위법한 조치가 있은 걸안 날부터 50일 안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법으로 정해놨어요, 행정소법에. 그러면 그 기간 지나버리면, 자, 그래서 키워드 쟁송 제기간이 경과. 그러면 누가 더 두째 줄 누가 더 이상 효력을 못 다투게 하는 거야? 소송으로 두째 줄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응?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불가쟁력이란 효력은 어느 때 생기는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 기간 지났을 때, 지나면 누구한테 생기는 효력이냐? 상대방 국민에게 생기는 효력이다. 응? 그죠? 그래서 인정 이유는, 자, 조금 아까 말했듯이 국민이 이건 위법인 조치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 제기하는 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놔. 이유는 왜 그럴까? 응? 인정 이유, 신속한 확정입니다. 응? 키워드는 신속한 확정, 효율성, 응? 이런 거죠.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불가쟁력, 인정 범위 두 가지 들어있다. 자,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다 아까 말한 행정소송 기간 지나버리면 소송 못하게 돼요. 모든 행정행위에 생길 수 있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효력, 모든 행정행위 인정.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한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효인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조치로서 가만 놔둬도 처음부터 무효고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언제, 만약에 무효냐 아니냐 다툼이 났어. 그러면 다툼이 나면 그때 소송을 하든가 해서
무효인지 확인에 따라 소송하면 되지 언제까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국민들로 먼저 소송해라 이게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 안 된다. 무효인 행정행위 인정 안 된다 옆에다가 무효인 행정행위 응? 네. 무효인 행정행위는 뭐야? 자 소송 행정 심판 소송 쟁송 제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인 행정행위는 따라서 어떻게 돼? 뭐 기간 지나면 소송으로 못 다툰다. 이런 불가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불가쟁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소송 기간 지나면 소송으로 못 다투게 하는 거잖아. 근데 소송 기간이 자체가 없다니까. 우리가 뭐 기간 지났다고 무효 확인해 달라고 소송 못 하게도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아 이게 아니지. 그렇지? 불가쟁력이란 게 안 생긴다고. 그렇지? 아 여기도 다 X인데 왜 내가 오라고 하지? 역시 감기 기운에 영향을 받나 봐. 자 그러면 네 번째 효과. 자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이 그럼 머릿속에 딱 모아서 쳐야 돼. 불가쟁력이 생겼다. 아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났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국민이 소송을 냈어. 행정기관이 한 조치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기간 지나서 소송하면 소송요건 못 갖췄습니다. 부적법한 소송제기입니다. 해서 뭐가 된다고? 각하.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끝에 각하. 기각이란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각하. 자 동그라미 2번. 불가쟁력이 생겼다. 행정기관이 한 행위 국민이 더 이상 소송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뜻할 뿐 위법이었던 행위가 적법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자 첫째 줄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단지 뭐만 뭘 의미한다고? 기간 지나버려서 상대방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못하게 됐다는 거지 위법이었던 행위가 적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를 뭐라고 표현해? 치유시키는 힘은 없다. 치유해서 적법하게 만드는 건 아니며 결국 위법한 채로 있는 거야. 행정기관에 한 조치는 위법한 채로 있고 대신에 상대방 국민은 소송으로 못 다투게 돼 있어. 기간 지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불가증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라고 그랬어? 국민, 간단해서 국민 측에게. 그죠? 국민이 못 다투게 하는 거죠? 행정청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관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처지 끝에 자 따라서 두 가지 얘기했어 동그라미 이번에 자 동그라미 이번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은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취소 소송은 못하지만 뭐는 가능해 위법은 조치로 인해 나 피해 입은 거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응? 자 두 번째 줄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행정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효력임 행정청은 자기가 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뭐 할 수 있다?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세 가지 들어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는 건 기간이 지났다는 거야.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할 뿐 위법이었던 행위를 적법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위법인 채로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치유시키는 힘은 없다. 적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국민은 뭐는 못하게 됐다고? 불가쟁력 생겼다는 말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나 위법인 조치로 인해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건 민사소송으로 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응? 또 하나는 행정청은 아무 상관없이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아니면 동그라미 3번 불가쟁력이란 효력은 뒤에 공발 하자의 승계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응? 이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4번도 자 일단 앞에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 그랬죠? 불가쟁력 생겼으니까 상대방 국민은 이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은 못하게 됐어요. 기간 지나버려서. 응? 그러면 이번에 눈길을 어디로 돌렸어? 상대방 국민이.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은 못하게 됐으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행정청한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야 이거 잘못된 행위 한 거 아니냐 위법이라 인정한다면 알아서 좀 취소나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상대방 국민의 신청권이 인정되느냐 예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응? 그래서 불가지역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누구한테 처분한 행정청한테 변경 여기다 뭐 변경 속에 취소도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돼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신청권 있다고 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단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있어 거기에 어느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 그럼 특별한 사정이란 어느 때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럼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야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응? 뭐가 있는 거로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 해석상 인정되거나 응? 이렇게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는 한 뭐야 상대방 국민에게 행정청도로 이거 취소 변경해달라 신청할 권리는 인정 원칙적으로 없다 응? 그래서 4번 무슨 문장인지 이해돼요? 앞에 일단 불가정력이 생겼으니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못하게 됐잖아. 그래갖고 법원에 이제 싸움을 소송 못하니까 행정기관한테 이거 잘못 나한테 한 조치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알아서 좀 취소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 신청권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응답할 문도 없는데 신청권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행정기관에게 신청권을. 응?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대.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런 의미야. 이 4번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이 4번이 밑에 2번 판례야. 응? 동그라미 4번 밑에 2번하고 판례가 연결됩니다. 응? 자, 2번 판례 읽어봐. 앞에 제소기간이 그러니까 제소기간 무슨 뜻이야? 소송기간 이미 지나서 불가정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 뭐야?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신청권 있다고 할 수 없다. 누구한테 신청권? 행정기관에게 신청권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란 언제래?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개별 법규에서 행정청한테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규정하고 있다든지 법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인정될 수 있는 등 그게 특별한 사정이지.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 1번 판례는 뭐야? 1번 판례는 지문 위에 동그라미 2번하고 연결된 판례죠. 응? 아까 뭐라 했어? 불가정력이 생긴다. 단지 뭘 의미할 뿐이라 그랬어. 절차상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법원에 못 다투게 되는 것 뿐이야. 위법했다는 건 적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위법인 채로 있는 거야. 따라서 1번. 자, 여러분 첫째 줄에 뭐였대? 불복기간 끝에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랬지? 그럼 딱 단어가 눈에 보이네? 불복기간 경과. 쉽게 말하면 이게 불복한다는 건 이제 승복 못한다고 다투는 거. 근데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이야? 불복기간이 경과에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했는데 야, 이 첫째 줄 끝에 있는 확정력은 구체적으로 무슨 요령 말한다? 지금 말하고 공부하고는 불가정력 말하는 거지. 뭐 보고 알 수 있어? 불복기간 경과했다는 말로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첫째 줄 끝에 확정력은 불가정력을 말하는데 불가정력이란 단지 뭘 의미하는 거래? 응? 그 처분 때문에 불이익 받은 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뜻할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여기서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로 법원이 이 처분은 위법이다 아니면 적법이다 판결로 확정나면 더 이상 이제 그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해서 또 주장하면서 또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버리는 거거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와 모순된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거든, 기판력이란 게. 근데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돼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이나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자 키워드 확 첫째 그때 불복기간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즉 불가쟁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아 셋째 줄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응? 불가쟁력은 판결의 효력 중 하나인 기판력과 같은 효력 인정되는 건 아니다.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은 위법이다 아니다가 확정나면 더 이상 그와 모순되는 다른 주장을 못하는 건데 그러면 불가쟁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불가쟁력은 단지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못 다투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응? 위법인 채로 있는 거다.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야, 나한테 저 뭐야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내가 그만 영업정지 받은 날로부터 받은 거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그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안 냈어 행정소송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못 하게 됐어. 하지만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건 남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어떻게 돼? 이 시장이 향한 영업정지는 위법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배상해주라. 판결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셋째 줄을 기판력과 효력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난 건 아니다. 아니 저 그죠? 단지 기간 지나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된 것뿐이지. 응? 따라서 나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민사법원도 위법이란 걸 인정해서 손해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불가쟁력은 기판력과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인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건 다른 거다. 따라서 얼마든지 불가쟁력이 생긴 이후에도 상대방 국민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또 뒤에 소송 제기받은 뭐 민사법원도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되게 잘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그 위에 있었죠. 동그라미 5번은 오른쪽에 예, 이제 303쪽에 그 판례와 연관이 되는데 그지 예, 굳이 여기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일단 중요한 것만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중요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03쪽에서 5 재심사 청구의 인정 문제라고 있죠? 응? 아,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 결론부터 보면 밑에서 아,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의 인정 문제에 대해 8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6번째 줄. 그죠? 재심사 끝에 재심사 청구를 행정절차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자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재심사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위 뭔지 잘 몰라도 재심사 청구란 건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응?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엄격한 재판을 거쳐서 판정을 내리는 재판도 어떤 때는 잘못된 재판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죠? 재판에 오류가 있거나 또 그래서 형사 재판을 예를 들면 진범이 아닌데도 이제 오인을 해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진범이라고 유죄 판결 내리고 옥살이까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 뭐 엊그제도 인터넷에 나오더만 저 기사 나오더만 뭐 소위 뭐 약촌 오거리 뭐 살인 사건 이러고 진범이 억울하게 다 유죄 판결 동네 청년들 세 명인가가 그지 하여튼 뭐 그 다 유죄 판결 받고 옥살이 다 끝마쳤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잖아. 응? 이렇게 재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재판도 오심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 진범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도 재심
법원에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송을 해라. 그 기간 넘으면 영영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한다. 이건 좀 행정 목적만 우선시할 뿐 상대방 국민의 구제는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있은 지 90일이 지났지만 그것이 위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나중에 그러면 예외적으로 상대방한테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기간 지났어도 그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응?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지 않는 한 인정되기 힘들다. 어쨌든 그 방가로 5번은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니고 거의 잘 나오진 않는데 결론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심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 결론으로 나가면 결국은 아까 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내가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걸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나는 영영 그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는 영원히. 응? 자, 한편 두 번째 회로 불가 변역. 응? 요거는 한자에 변자에 포인트가 있죠. 그 변경을 못하게 하는 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대로 풀면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 변경하는 게 원칙이다. 잘못된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면. 하지만 일정한 행정행위는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행위를 한 행정기관도 지 마음대로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구속하는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서 불가변력은 두 번째 줄 어떤 행위에 인정돼?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됩니다. 응? 모든 행정행위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정행위. 국민하고의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정행위만 인정. 그리고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미치는 효력이야? 두째 주 끝에 누구한테? 응? 행정청한테. 이건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한 행정기관 지가 한번 하면 행위를 하면 함부로 취소 변경 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행정청에게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응? 행정청한테 발생하는 효력. 예. 자, 인정 이유는 뭐야? 첫째 줄 공신력 유지. 끝에 법적 안정성. 예. 두 개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이죠. 아니 행정기관이 어떤 공적 권한을 가지고 뭔가 판정 내린 행위 함부로 쉽사리 취소 변경하면 곤란하잖아. 응?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응? 자, 어떤 행위들이 그렇대? 행정기관이 일단 한번 국민한테 하면 쉽사리 취소 변경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의 행위들, 국민하고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들. 인정 범위 30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불가변력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정에만 인정이 된다. 박스 안에 주로 준사법적인 행정행위 또 2번 확인행위. 구체적인 예로 공부하세요. 1번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표적인 예로 보고, 응? 자, 2번에서는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까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수익적 행위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지만 뭐 거의 그냥 세 가지 보통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불가변력은 역시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 뭐 불가증력, 불가변력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판례가 세 개 들어져 있는데 1번, 2번, 3번 다 체크하고 공부하세요. 판례. 그중에 2번을 먼저 보면 자, 과세처분 세금 부과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죠. 세금 부과 받는 자 이의 신청했더니 이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한 게 맞다 옳다고 인정해서 어떻게 줬대요? 응?
아니 과세관청이 지가 한 세금 맞춤은 맞다고 알아서 취소를 해줬대. 그러고 나더니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번복을 하고 다시 똑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를 또 했다면 이거 뭐 상대방 국민은 황당하지. 응? 세금 부과 받았다가 이의 신청하니까 어 당신 주장 맞아 하고 알았다 취소했다가 다시 또 세금 부과를 똑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를 또 해? 네, 이거 불가변력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응? 허용되지 않는데 2번을 특히 중시하고. 네. 다만 이 3번하고 비교해 봐. 3번은 과세 처분이 있고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쟁송하고 있대. 그러니까 뭐 소송으로 싸우고 있나 봐. 행정소송. 싸우는 중에 과세관청이 아이고 야 이게 절차 좀 잘못 제대로 안 지키고 세금 부과를 했다 해가지고 소송 도중에 왔어요. 어떻게 했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지. 소송 도중에 취소한 뒤그 절차 빠뜨린 걸 보완해서 똑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를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야? 불가증력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응? 여러분 2번하고 3번을 대비시키세요. 응? 2번은 반대로 결론이 나온 2, 3번이 서로 반대로 결론이 나온 거지? 응? 잘 대비시켜요. 3번도 잘 나오는 판례. 2번하고 3번. 1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2, 3번을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내려가 효과.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는 아, 1번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아, 행정청이 지가 한 행위를 취소 마음대로 취소 변경 못 하게 되는 거다. 응? 자, 동그라미 2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역시 위법이었던 애가 적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 못할 뿐입니다. 응? 자, 핵심은 둘째 줄이에요. 상대방 국민은 뭐할수 있어요? 야, 불가변력하고 상대방 국민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요. 상대방 국민하고는 관계 있는 효력은 불가증력입니다. 소송 기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행정소송 그죠? 근데 상대방은 얼마든지 소송 기간 행정소송 기간 안 지났으면 그 기간 내에 취소해 달라 행정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 있죠. 응? 자 다시 정리하면 불가증력은 절차상 기간 지나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할수 있는 기간 지나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효력. 응? 불가변력은 행정기관에게 발생하는 효력. 응? 자 오른쪽에 올라가서 쌍가루 3번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무슨 관계래요? 응? 아무 관계 없어요. 완전 남남이에요. 응?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이면 무관한 관계다. 요만큼의 관계도 없어요. 공통 집합도 없어. 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차이점 세 가지 얘기했네. 불가증력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나 이해하고 이제 국민에게 발생하는 효력이고 절차적 효력이야. 응? 절차적 효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기간 지나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지. 소송 절차와 관계된 거예요. 절차적 효력. 근데 불가변력은 내용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거야. 그 내용 그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중요한 성질의 행위라서 인정되는 효력이라 실체적 효력, 응? 실질적 확정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불가증력은 모든 행정행위 소송 기간 지나면 다 행정소송 못 하게 되는 건 똑같으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가변력은 국민하고의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는 일정한 성질의 행위에만 인정되는 거. 이거 잘 차이점 비교해놓고요. 양자의 관계도 이미 공부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불가증력이 생긴다 그래서 불가증력이 생기는 이유야 소송 기간 지나는 것뿐인데, 그죠? 불가변력이 따라 생기는 거 아니고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라 그래서 불가증력이 따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자. 두 개의 문장 우리 공부한 겁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대요. 먼저 문장이 그럼 무슨 의미야?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상대방 국민이 이제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못하게 됐다 뿐입니다. 응? 위법이었던 게 적법으로 바뀐 거 아니죠? 행정청은 알아서 취소해줄 수 있습니다. 콤마 뒤에 이번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래. 그럼 행정청은 지가 한 행위를 알아서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변력은 상대방 국민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상대방 국민인 소송 기간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죠. 서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양자의 관계에서 시험에 많이 쓰입니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건 뭐 이해하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305쪽에 강제력이라고 했죠. 별로 시험에 내는 건 아닌데 강제력은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제하려면 상대방 국민에게 전제 조건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어야 됩니다. 의무 부과. 응? 우리 의무 부과는 뭐라고 배웠어요? 하명이라고 배웠죠. 하명을 해.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의무를 부과해 놨는데 상대방 국민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무를 이행을 안 할 때, 응?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불이행시.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응? 예, 상대적인 차이지만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무단횡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단횡단을 해버렸다든지, 응? 저 오늘 저 차 타고 오다 뉴스 들으니까 이제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됐대. 응?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도입됐어. 하도 자전거들을 많이 타는데 술 먹고 자전거 탄다고. 응? 그래서 그러면 근데 누군가 이미 술 먹고 자전거를 탔다든지. 응?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행할 게 안 남아 있고 위반을 해버린 거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 처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 처벌하는 힘을 제재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자, 그다음에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면 뭐 하는 데 목적? 장래 이행시키는 데 목적. 장래 이행 상태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다. 여기는 제재하는 것이 제재가 벌 주는 게 목적.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뭐 한다? 응? 강제를 합니다. 강제로 의무 이행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행정위원 스스로가 자력으로 강제한다. 자력 강제 집행력. 그래서 여러분들 자력 집행력이라고 합니다. 자력 집행력. 여기는 벌을 줄 수 있는 힘을 제재력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둘이야. 아, 이건 뭐 내용 별건 없어. 밑줄 치고 그럴 건 없는데. 여러분들 그 자력 집행력의 방괄호 1번 있죠? 응? 자력 집행력이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 보세요. 의의에 그 의의에서 그 2번은 왜 그 색깔이 잘못 입혀졌네. 그죠? 자, 2번 법적 근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응? 자, 법적 근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둘째 끝에 오늘날 얘기를 하죠. 자, 오늘날 얘기를 잘 보세요. 오늘날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의무만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고 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을 이행을 안 한다 그래서 행정기한이 어떻게 돼요? 응?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행정기한이 강제 집행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다? 아니다. 저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 말고 별도의 법이 있어야 돼. 별도 법에서 국민한테 의무 불이행하는 자는 강제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방괄호 2번 법적 근거 둘째 끝에 오늘날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와 그에 대한 강제 집행은 별개다. 응? 따라서 의무 부과하는 근거법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력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응? 이걸 만약에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의무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동시에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그 근거법이 된다? 그러면 틀리지. 응?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강제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중시.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6쪽으로 가요. 이번에는 제7절 행정의 하자와 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306쪽에서 개설 하자란 읽고 지나가야 하자란 흠이라고도 하고 응? 결국 제대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하자가 있다 흠이 있다 그럽니다. 응?
우리 일상생활에도 하자란 말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할 거는 동그라미 2번. 단순한 오기오산 기타 표현상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 그것만 갖고는 하자로 보지는 않는다. 응? 두째 줄, 우리 행정절차법 25조도 행정청은 처분을 했는데, 국민한테 법집행위를 했는데, 오기나 오산 기타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는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정정 고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본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이 결국은 동그라미 2번, 누가 봐도 명백한 뭐 오타 하나 났다, 세금 고지서 보내는데 오타 하나 있다고 그 세금 부과 조치를 위법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그 내용에 중요한 영향도 없는 응? 그런 거는 그거 가지고 하자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체크해 봅시다. 응? 이제 앞에 밑줄 치기 전에 두 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위법인데, 다만 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의 기재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하는 게 분명. 응?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럴 때는 그게 내용에 뭐 영향 줄 정도의 것이 아닌 그런 사소한 누락 내지 명백한 착오에 해당할 때는 결론이 뭐야? 그것만 가지고 뭐야? 맨 끝에 가면 위법이라고 볼 건 아니다 이런 취지죠. 꼭 밑줄 치고 외울 건 아닙니다. 응?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좀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상가로 2번 하자의 유형과 효과 있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박스로 공부합니다. 거기에 행정의 하자 체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자, 행정의 하자, 즉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추고 행해진 행위는 하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는데, 흠은 법을 위반한 흠, 위법이라는 것과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응? 타당성이 부족한 행위를 한 거, 응? 부당한 행위, 위법인 행위와 부당한 행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위법인 행위는 또 위법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있는 행위와 단순하고 경미한 위법 있는 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며, 그 중대 명백한 위법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다루고, 단순 경미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행위는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다룬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랑 효력이 없으니까 가만 놔둬도 처음부터 무효고 효력 자체가 생기지도 않고 영원히 무효고,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어떻게 돼? 공정력 있는 행위라서 권한 가진 기한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따라서 뭐야? 그 권한 가진 기한이 알아서 취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야, 조금 아까 배웠듯이 국민이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같은 거 해서 취소를 받아야지. 응? 그래야 효력이 없어지죠. 네, 이렇게 나눠지죠. 일단 그 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쌍거로 3번 하자 유무는 행정위가 요건을 못 갖춘 흠 있는 행위를 한 거냐 아니냐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접은 시. 응? 첫째 줄, 하자 유무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 행정의 발령 당시라고 기억해 되고 처분시라고 기억해 됩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응? 따라서 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법 바뀌거나 뭐 사정 변화된 거는 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하자가 있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응? 밑에 판례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처분이 행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다. 처분 후에 법 개정 폐지나 사실 상태 변동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영향받는 거 아니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체크. 이미 딴 거로서 한번 하나의 논점이죠. 응? 기억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뭐야? 무효 행정위가 법적 요건을 못 갖추고 행해진 흠이 있으면 흠의 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 있는 경우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사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의 의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위란 읽어보면 또 알지. 무효는 외관은
행정행위로 볼 만한 외관은 존재하지만 워낙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생기지도 않는 행위를 무효라고 합니다. 응? 응? 예를 들면 외관상으로는 뭐야 인천지방병무청장이 징집영장 발부서 도장 찍어서 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대상자가 여자한테 징집영장 발부한 거였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는 무효인 조치로 보죠. 응? 또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건물도 전혀 이제까지 건물이라고는 있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뭐 건물세, 재산세를 부과했대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무서장 직인 찍혀있고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세금부과처럼 되어 있으나 뭐 자동차도 없는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무효인 행위죠. 무효인 행위는 우리 배운 논리에 따르면 공정력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종 안 해도 되고 무효냐 아니냐 싸움이 난다. 상대방 국민 언제까지 소송 내야 된다. 무효 확인받기 위해서 기간도 없기 때문에 불가증력이라는 것도 없어서 아무 때나 무효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해도 되고 뭐 응? 그런 거죠. 응?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위법이 있긴 해도 응? 이제 하자는 주로 위법이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자. 응? 위법이 있다 해도 위법 정도가 경미해서 공정력이나 효력 때문에 권한과정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공정력. 예.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8쪽에 쌍가루 2번 무효와 취소 사이의 구별 실익이라는 주제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안 배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배운 사람도 있지만 예, 안 배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에 그려진 게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행정법상 법규정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법집행하는 행위가 무효냐 취소 사유 있는 정도의 행위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 뭐 효력 당연히 차이가 나고 신뢰보호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응?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 무효인 행위 하여튼 무효인 행위는 아무 효력도 인정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선결 문제 불가증력 여기까지는 뭐 지금 공부한 거와 연관이 있죠. 뒷부분의 얘기는 뒤에 공부할 내용 2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안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응? 그건 뭐 배워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차이점들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 시험에 대비해서 곧잘 내는 영역. 그런데 맨 밑에 칸에 보면 공통사항이 있죠. 응? 맨 밑에 칸에 줄에서 맨 밑에 거. 응? 공통사항 이건 뭐야? 괄호 속에 있듯이 구별 실익 아닌 거 그랬으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법집행위가 무효라고 인정이 되든 취소할 사유라고 인정되든 차이 안 나는 거 있어요. 차이 안 나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있다. 뭐 있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위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죠. 응? 다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위법이냐 아니냐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건 아니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어떻게 돼? 위법의 정도가 가지고 위법의 정도를 가지고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응? 그래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기준 가지고 나누는 거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즉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 받는 데는 무효냐 취소냐 차이가 없습니다. 위법한 조치로 인해 피해 입었으면 다 배상 받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무효이든 취소사유든 위법이란 위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손해배상 받는데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할 때 취소송할 때도 어떤 처분 취소하려고 송할 때도 원칙이 우리나라 집행부정지 원칙 예외적으로 집행적인 결정 내려주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무효 소송 대상인 처분 집행 부정지 원칙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 처음 공부하는 사람 시작한 사람은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먹을 거야. 응? 그러나 뒤쪽에 또 공부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거는 따로 차이 아닌 거 무효든 취소 사유 있는 행위든 차이 아닌 거 알아두고 그죠? 그다음에 상가로 3번 예, 무효와 취소 사유의 구별 기준. 자 개설에
하나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 뭘 공부하냐면 두 번째 줄에 공무원한테 징계받고 뭐 억울하다고 소청해서 그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판정하고 할때그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고 내린 결정은 뭐라고? 무효. 요거 밑줄 치고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한 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해 놓은 거의 드문 예입니다. 명시해 놓은 유일한 예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법 규정 자체에서 뭘 규정해 놨다는 거야? 법 위반 행위하고 하면 위반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하면 뭐가 된다고?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명시해 놓은 아주 드문 예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법에서 어떻게 해놨다고? 공무원한테 변명기회 안 주고 뭐 징계하거나 무슨 결정하면 무효라고 명시해놨다고. 응? 그래서 그 포인트. 다만 이렇게 이제 요건을 못 갖추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한 예는 아주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요건을 갖춰서 해라 하고만 써놨지, 법으로 써놨지 그 요건을 못 갖추고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설과 판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학설 및 판례가 나오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학설은 우리 통설 판례가 취하는 중대 명백설입니다. 응? 중대 명백설 그거 중시. 그죠? 그래서 어떤 때 무효인 행위로 본대요? 행정의 하자가 어느 정도일 때 중대한 하자가 있고 동시에 명백하게 위법일 때 응?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만 무효로 봅니다. 응? 만약에 하자가 중대하기는 한데 명백하지는 않다면 무효는 아니고 취소하여. 반대로 위법이라는 게 명백하긴 한데 그게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면 취소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오직 어느 때만 무효로 보는 거야?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일 때만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무효로 위법이다 하더라도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제한돼 있어요.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일 때만 무효로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 위법이 좀 있다 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엄격한 경우 요건 하에서만 무효로 치고 나머지는 다 하자가 좀 있다 위법이 좀 있다 해도 대부분은 다 뭐로 본다는 얘기야. 취소사유. 취소사유면 공정력이 있어서 일단 유효. 국민 일단 따라야 됨.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약간 반기를 드는 게 명백성 보충요건설이야. 야,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 통설인 중대명백설은. 응? 그러니 조금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조금 넓게 보자. 그러면서 야, 어떤 때 무효로 보제? 명백성 보충요건설은?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보자. 다만 경우에 따라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걸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무효로 하면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의 문제 있고 그럴 때 안에서만 그 위법이라는 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할 것을 그런 때만 요건으로 이제 하자. 그러니까 명백하다, 하자가 위법이라, 그러니까 요건 못 갖춘 흠, 하자가 명백 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으로 이제 응? 판단하고 일단은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로 보자. 응? 그래. 그래서 그두개 학설만 잘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응? 우리의 통설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설을 기준으로 하면서 최근에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입각한 판결도 나왔거든.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은 꼭 알아두고.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중대 명백설을 기준으로 무효를 판단한다는 거 밑에 판례 1번 그죠? 같이 읽어보자. 이거 외울 건 없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정 처분이 처음부터 위법이 심해서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위법의 정도가 어떻게 해야 돼? 법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도 외형상 위법이란 점이 명백해야만 한다. 응?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는 법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 왜 이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입법자가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하는 목적 취지도 고려하고 동시에
그 구체적 사안의 특성도 다 고려해서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된다. 꼭 어디를 밑줄 칠건 아니고 이것도 시험에서 이긴 선인데 밑줄 칠 부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 명백설이라는 그 학설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관련해서 판례 2번은 말이 긴데 앞에 일단 두 줄을 보면 그죠? 행정처분에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국민한테 법 집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럼 취소 사유로 보는 거고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면서 자, 밑줄 친 부분 가면 이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만 비로소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비록 행정기관이 그걸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뭐야? 무효로는 안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응? 한번 정도 비슷합니다. 밑에 것까지. 예. 자,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가서 6번 판례 체크해 두세요. 꼭 체크할 판례 6번. 자, 징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고 공무원에 징계 처분 내려졌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이래갖고 예, 뭐 예를 들어 파면 처분이 내려졌어. 그런데 이 공무원 또 뇌물 받았다는 의미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어.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뭐 나왔대? 뇌물 받은 사실 인정 안 함, 부탐 인정 안 돼. 무죄 판결이 확정 났대. 그러면 그 공무원은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뭐였어요 지금? 파면 처분 당했다고 예를 들었잖아. 그럼 파면 처분도 뇌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파면 처분을 한게 되죠? 읽어보면 어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후그 징계 사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 처분은 뇌물 받지도 않았는데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 돼서 위법하다고는 하겠는데 위법 정도를 따져볼 때이 중대한 하자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다. 왜냐면 징계 처분할 당시에는 이게 이 사실이 밝혀지진 않았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꼭 체크해야 될 판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취소 사유란 얘기입니다. 응? 자, 7번도 체크. 7번은 어디가 재개발 정비구역인지, 응? 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도 안한채 뭐야?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장군수가 승인해준 조치, 그죠? 여기 문장의 주어. 정비구역이 어디서 야 이게 무슨 도시 재개발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비 사업 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야 여기에 조합원들이 누구누구가 정해집니다. 이 구역 내 토지 소유,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수 있고 이 정비 사업 추진하는 구성원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정비 구역조차 지정 고시도 안 됐는데 응? 먼저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설립 승인 내주는 거, 시장군수가 승인 내주는 거는 뭐래요? 결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여태 가면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그랬잖아. 그 얘기 꼴은 뭐야? 무효다. 응? 자, 7번 판례도 꼭 알아두고요. 자, 세 번째, 8번 판례도 체크. 8번 판례.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안 거치고,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안 거친 채 종전의 사업 시행자를 그러니까 새로운 또 종전의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 계획 승인한 처분이 있을지라도 무효까지는 아니다. 응?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 최근
비교적 최근 판례들 알아두세요. 그죠? 네. 자, 9번도 체크. 9번도 체크. 9번 뭐래요? 결론이? 응? 무효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 그거 읽어보니까 그 뭐 교통 영향 평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든 뭐 어디에 무슨 큰 빌딩을 짓거나 어디 개발 사업을 하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하니까 그 영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 승인 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둘째 그때 행정청은 교통 영향 평가를 아예 안 받아도 된다라고 배제한 것은 아니고,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 교통 영향 평가 심의 받았다는 걸 심의 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단서 부관으로 붙이고 이 뭐 공사 시행 변경 인가 등 처분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뭐야 사전에 교통 영향 평가를 안 거친 채 위와 같은 나중에 심의 필증을 붙일 것 하는 교부받을 것 하는 부관을 붙여서 한 처분이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응?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인 것들이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10번도 한 번도 안 났는데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 두세요. 자. 자, 좀 저 11번 판례는 조금 줄여서 위에 두 줄. 자,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의무자를 갑과 그 외 지린 이렇게 부과했는데 막 갑 외 지린.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여러 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고 고지서에 그냥 갑만 이름을 쓰고 외 지린 이렇게 부과했대.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갑과 그 외 지린으로 기재하고 그 공동 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 지분 등이 기재된 지분 명세서를 첨부한 납세 고지서를 호주 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이게 이제 상황이야. 그죠? 이랬어도 마지막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부과 처분이. 응? 아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래갖고 상속을 아마 8명이 받았나 봐. 그렇죠? 상속 재산 상속 받는 사람이 8명이야. 그래갖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지.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그냥 갑 외 지린 그러면서 그 그럼 총 8명의 그 상속 지분 재산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얼마씩 세금 내라, 응? 상속세 내라 이렇게 부과했다면 근데 그리고 고지서는 또 호주에 해당하는 상속 누구야 호주 상속인인 갑에게만 세금 고지서를 보냈어도 무효까지는 아니다. 그 무효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응? 위법인데 이거를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응? 여기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말 속에 이게 뭐야? 응? 여기는 그냥 판결문만 보면 위법이긴 한데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취소사 이런 말이고. 그죠? 근데 여기는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위법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응? 그러니까 뭐 출제는 그냥 판례문대로 하니까 그냥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 311페이지. 311페이지에서 313쪽까지가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 몰려 있어요. 응? 아주 중요한데 대신에 313쪽 먼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자. 맨 위에 313쪽에 맨 위에. 자, 맨 위에 제목이 뭐로 잡혔어? 굵은 글씨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 뭐로 해야 돼 이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만 인정될 뿐이고 명백하지는 않은데도 예외로 인정한 사례. 자, 여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밑에서 두 번째 줄. 구제가 필요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 구제의 필요성은 매우 크단 말이야. 응? 상대방 구제의 필요성은 매우 커요.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해줘서 이걸 그냥 처음부터 안 따라도 되게끔, 응? 구제의 필요성은 매우 커. 근데 이걸 무효로 해도 무슨 문제는 없대. 바로 위에 줄,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응? 고 밑줄.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뭔가 다른 사람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얘기야. 응?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무효해줘도 상대방 구제만 될 뿐.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법적 혼란을 가져오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야.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중대하기만 해도 예외적으로 무효로 인정해 줄수 있다. 응? 그죠? 조건이 두 가지란 말이야.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고 명백하지는 않은데 뭘 인정해 주는 거? 무효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조건이 뭐였다고?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아. 이걸 무효로 하더라도. 그러면 무효로 해주면 상대방은 일단 처음부터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 구제의 필요성은 매우 클 때, 요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인정해 줄수 있다. 원칙은 아니야. 예외지. 응? 원칙은 어느 때만 무효로 보는 거야?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봅니다. 자, 고 311에서 313 쪽에 있는 그 사이의 판례는 매우 중요한데 그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끝.